People may have a hard time remembering Kim Chang-gi's rather ordinary face, but it's definitely not the case for his music. And to better interact with those who love his music, Kim Chang-gi built a small performing center called Chang-gi's Little Theater last year. The rehearsal was done, and the venue is brimming with people.하겠어를 할 건데요. 제 초를 만난 건 축복이었어요. 정말 이렇게 징징거리고 찌질한 남자를 구해줄 수 있는 여자가 있을까 했는데 있더군요. 그런데 다시 태어나면 저랑 살고 싶지는 않다. 가보겠습니다. 노래방에서 그 동물원 노래 부르기 쉽지 않은데 전 늘 불렀었거든요. 뭐 해화동, 뭐 우리가 세상이 길리기 시작한 후부터 여러 노래들을 불렀었는데 이렇게 다시 이렇게 공감할 수 있는 자리에 와서 부를 수 있을지는 몰랐었는데 그런 기회가 저한테 와줘서 너무 감사하고요. 이 공연이 계속 하는 한 저는 아마 계속 올 것 같습니다. 잊고 살았던 것들, 그런 것들, 그리고 중년들이 겪고 있는 아픔과 뭐 현실의 격 같은 거 이런 것들을 노래하시니까 훨씬 더 공감이 되고 좋습니다. 그 노래 가사나 멜로디나 약간 진심이 담겨 있다. 진심성
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전이나 거의 똑같이 노래해 주셨으면 팬으로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. 옛날에는 20대 때는 노래 딱 보면 막 거기에 글자들이 막 쭉쭉쭉 나왔었어요. 흐린 가을 하늘에 편지를 써 그런 가을 하늘을 보면 막 툭툭툭툭 저한테 다가왔었는데 이제 그런 게 없어요. 아시면 같이 하죠. 그리고 마지막에 음정 안 올라가야 돼 다들 그러니까 광석이 꽉 했던 거 그냥 하면서 지르고 목 쉬어서 가시도록 하죠. 그렇죠? 같이 해요. 저 감사하죠. 죽고 사라지는 것줄 알았던 노래들을 기억하시고 따라 불러주시고 심지어는 애창한다고 해주시니까 85년도에 첫 노래 판 거였어요. 이제 그때 막 꾸러기들 막 인기 있고 그럴 때 임지훈 씨한테 사랑의 썰물이라는 노래를 3만 원 받고 팔았는데 너무 기뻤어요. 그 노래 때문에 동물원도 하게 됐고 그때가 가장 즐거웠죠. 3만 원 갖고 쓴 친구들한테 내가 이런 사람이야 이러고서 술 사줄 때가 제일 좋았었고요. 빨리 변해가거나 점점 더 깊어가는 우리의 음악들을 몰라줬을 때는 속상했었지만 그게 길진 않았었고요. 어차피 그거는 겉멋이었었고 그 다음에는 그게 현실이고 그것을 수긍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게 놀라지는 않는데 요즘에 우리 애들이 저보고 그런 노래 하지 말라고 이런 건 요즘 안 먹혀 그럴 때 화가 나더라고요. 다 아시겠지만 뭐 광석이 죽었을 때죠. 안 났었는데 다시 났다가 또 안 났다가 해요. 근데 그거는 형제를 잃은 사람, 아이를 잃은 사람이라면 다 같이 공감할 얘기입니다.